It's not an accident. Accident는 이제 우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사건, 사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연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자, 우연이 아닙니다. 자, 뭐가 우연이 아니냐면 doing business today and being in the workforce today is more stressful than it used to be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doing 한다는 거 business today와 being 두 번째 주어죠. 이것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Doing business, 사업하는 거죠. 몰라 사업하고 그리고 being in the workforce 되겠습니다. 노동력, workforce가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being in the workforce는 노동력이 되는 거니까 노동자가 되는 것. 되겠습니다. 이것이 더 stressful 하다는 얘기죠. used to be 그죠? 그것이 used to be 예전 뭐 used to be는 옛날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보다는 얘기죠. 옛날에 예, 옛날에 stressful 했던 것보다는 얘기죠. used to는 그 과거의 상태로서 요거는 옛날에 뭐뭐뭐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옛날에 스트레스 받던 것보다 지금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 S1과 S2라는 것이 더 스트레스풀 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시 가짜 주어고요. 가짜 주어로 보시고요. 예. 이 대슬 진짜 주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 이거 그 저기 뭐죠? 그 정신과 의사로 봐야 됩니다. 심리학자가 아니고 정신과 의사.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argue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접속사죠. Many of the ills 병들 중에 many 많은 것들은 괄호 쳐야겠네요. We suffer from today. Suffer from 뭐뭐로 뭐로 뭐 고통받다 또는 무엇을 겪다는 얘기죠. 오늘날 고통받고 오늘날 겪는 거죠. 우리가 겪는 바로 병 되겠습니다. ills. 자, 이거 대신 관계대명사 위치죠. 우리가 겪는 병들 중에 많은 것들은 해부가 동사죠. Very little to do with the bad food 되겠습니다. 자, 이게 수거입니다. Have very little to do with 뭐뭐와 거의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쁜 음식과 거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나쁜 음식, 그죠? 그리고 partially 부분적으로 요거는 경화유라고 합니다. 경화유 이런 단어 몰라도 되죠? 경화유 in our diet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식단 안에 있는 경화유 되겠습니다. 이런 것과는 관계가 거의 없어요. 이게 A고요. 이게 뭐죠? 이게 이제 B 라는 거죠. A, B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원인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the way that 되겠습니다. 요거 방식이죠. 요거 수거 잠깐 가겠습니다. The way that 뭐뭐 하는 방식 이렇게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대디아라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것은
Corporate America has developed 되겠습니다. 네. Corporate America는 미국 경제계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경제계가 have developed 이렇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개발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색깔 바꾸겠습니다. 개발. 아, 여기 발전해왔던 방식인데요. 그것이 has increased in our stress 되겠습니다. 과로를 좀 쳐야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국 경제계가 발달해왔던 방식 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요거를 동사를 잠깐 없애버리겠습니다. 요거를 여기 아니고. 그렇습니다. That has increased our stress level so high. We are literally making ourselves sick because of it.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거는 강조고 이걸 그것을 보지 마시고요. 네, 요거를 강조구문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강조구문. 강조구문. 자, 방식이다라는 거죠. that이라는 것은 강조 구문입니다. that 이하인 것은 과로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아, 증가시켰습니다. 우리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켰습니다. 어디까지 수준까지 증가시킨 겁니다. so 너무 높은 되겠습니다. 너무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켜서 that 자, 너무 되겠습니다. 너무 높게 증가시켜서 됐. 그래서 요거 so 됐 구문이에요. so 됐 구문입니다. 너무 몸에서 어머다 이런 식이죠. so 됐 구문. 그까지 증가시켜서 스트레스 레벨을 너무 높은 수준까지 증가시켜서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스트레스를, 우리의 스트레스를 너무 높은 수준까지 증가시켜서, 그죠? 우리는, literally,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뭐 하고 있습니까? making ourselves sick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sick, 아프게 만든 거죠. 우리 자신을 아프게 만들어.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되겠습니다. 오,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시라는 것은 그렇죠? 그 여기서 이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잠깐요. 이시는 그 증가시킨 스트레스 그죠? 너무 높이 너무 높게 증가시킨 그 스트레스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겁니다. 미국인들은요. 잠깐만요. 그렇죠. 미국인들은요, suffering ulcer 되겠습니다. 위궤양 이런 단어 몰라도 됩니다. 이거 위궤양 겪고요. 이거 depression 이런 단어 알아둬야 되는 거죠. 우울증 같은 것입니다. high blood pressure 이거는 고혈압이죠. 위궤양 이걸 궤양 위궤양인데 궤양. anxiety 뭐 걱정 초조 걱정. 초조 이런 거. 그리고 암 되겠습니다. 암을 기록적 레코드 기록적 수준으로 겪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so many of the ills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병들이 있는데 많은 병들 many of the ills 이거죠. 이런 것들. 그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따르면, all those promises are more are 되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약속들, 무슨 약속? 더라는, 더 많이라는 그런 약속들이, 이러한 약속들이 실제로는
overloading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overloading 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overloading은 이제 과부하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과부하를 준다. 또는 과부하시킨다. The reward jacket, 보상. reward 보상이죠. 보상의 회로에 과부하가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예, 네, 보상회로는 우리 뇌 속에 있는 보상회로 되겠습니다. 아, short-term gains 되겠습니다. short-term, 단기간이 gains, the drive, businesses in America today. 괄호 쳐야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입니다. short-term gains,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게인스, 소득, 이득, 이익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파괴시킨다. 우리의 건강은 이런 얘기죠. 이 소득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것은 관계대명사로 위치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드라이브 추진시키는 거죠. 추진시켰다 비즈니스 사업을 미국에서 오늘날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건강을 망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보면은 그 모든 그런 약속 그죠? 이게 뭐죠? 더 라는 약속 이거죠. 이게 이제 그 결국은 어디냐면 요거죠. 미국 요 방식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경제가 발달시켰던 바로 방식 그게 이거예요. 더 라는 약속 되겠어요.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1가 과 S2가 과거보다 더 스트레스 준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A와 B는 원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A랑 B 이런 거가 이제 그 원인은 아니고 이제 어떤 게 원인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게 원인 진짜 원인 그쵸? 진짜 원인은 뭐냐면 바로 더 웨이죠. 이게 진짜 원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까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발생한 문제가 뭔지 발생한 건강 문제 그러니까 이 더 웨이 때문에 발생한 건강 문제들 이런 거라고 쭉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있네요. 이렇게 결론 그죠? The way가 대의가 단기적 이익 주지만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그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더 왜 요거 해석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과로라는 방식이 증가시켰다. 우리의 스트레스 레벨을 어디까지? 너무 높게까지 증가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글자 그대로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한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 레벨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자, 강조구문으로 해석을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얘가 주어니까 the way가 자, the way가 주어고요. 해제가 동사죠. increase가 해제 increased가
미국 경제가 발전시킨 방식이 우리의 스트레스 수준을 너무 높은 수준까지 증가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글자 그대로 우리 자신을 그 스트레스 너무 높은 스트레스 수준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